뉴 컴포넌트 컴포넌트 구현 방법 확장 문법으로 컴포넌트를 구현해야죠. 자, 뉴앱2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적당한 디렉토리에서 뉴 크리에이트 뉴앱2뉴앱2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뷰 3를 선택해야죠. 아, 또 npm 레지스트리 서버가 또 뭔가 반응 안 하는 에러네. 이 네트워크 그 연결 상태 불량 에러예요. 모두 다 동시에 프로젝트를 만드니까 우리 학교 그 특히 무선 네트워크 그이좀 왜냐면 프로젝트 만들 때 다운로드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커요. 방금 새로 만든 프로젝트, 그뷰 프로젝트는 반드시 오픈 폴더 눌러서 그뷰 프로젝트를 열어서 실행해야 돼요. 뷰 프로젝트를 열어서.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폴더명으로 보이도록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실행해야 돼요. 뷰 프로젝트는. 그다음에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려 아쉽게도 열리지 않는데 여기 이 링크를 로컬 호스트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떴으면 오케이. 아까 비록 에러는 떴지만 뭐 그래도 무사히 다운로드 돼서 프로젝트 만들어졌어요. 여기 프로젝트 폴더 열기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연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뷰 프로젝트 에러나. 자, my checkbox 3 컴포넌트를 만듭시다. 소스 디렉토리 아래 만들어야지. 코드 이건 이 코드는 이 정도 뭐 기초 뷰 앱에서 이미 구현했던 기능이니까. 그렇죠. 앱에 이 밸류 속성이 있고, 앱에. 뷰, 아니, 참, 이거 컴포넌트에. 이 컴포넌트에 밸류라는 이름의 속성이 있고, 이 밸류 속성이 여기에 출력이 되고, 처음에 false라고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인풋 태그
야, 이거 인프테그의 V 모델로 이 밸류 인프테 이 체크박스가 이 밸류 속성에 연결되어 있죠. V 모델 밸류. 그러면 체크박스 키고 끄고 함에 따라 트루 폴스가 여기 컴포넌트의 밸류 속성에 실시간으로 대입되겠죠. 그러면 밸류가 트루이면 이 헬로 뷰 JS 이 DRB 태그가 보이고 밸류가 폴스이면 안 보이겠죠. 뭐이 정도 예제는 앞에 기초 뷰 앱에서 구현해 봤던 예제니까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자, 그런데 이게 컴포넌트야. 컴포넌트니까 아, 뷰에서 컴포넌트 이름은 반드시 여러 단어이고 파스칼 케이스이어야 해요. 여러 단어이어야 돼요. my 체크박스 3, 그다음에 파스칼 케이스. 단어의 선두가 다 대문자여야 돼. 특히 첫 문자도 대문자. 이게 파스칼 케이스예요. 앱 컴포넌트에서 뷰 컴포넌트를 이렇게 임포트하고 사용하겠다고 여기다 선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my 체크박스 3 컴포넌트를 저렇게 태그처럼 저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를 마치 태그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뷰 구현하면서 참 귀찮은 게 이거야. 아니, 임포트만 하고 바로 사용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my 체크박스 3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고 여기서 한번더 선언해 줘야 돼. 왜 그런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임포트만 하고 말지. 이렇게 컴포넌트를 마치 태그처럼 사용하면 컴포넌트의 내용이 이 부분에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 임포트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임포트 해야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my checkbox 3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는 선언. 이게 귀찮아요. 이거 구현이 귀찮아. 실행은 이미 실행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중이니까 실행 중이죠. 여기 요 아이콘은 로고는 여기 이미지 태그로 로고 여기 저 이미지 태그 때문에 로고가 보이는 거예요. 이 로고 이미지 태그는 앱 컴포넌트에 있고 앱 컴포넌트에 있죠. 앱 컴포넌트에서 앱 컴포넌트가 이 이미지 태그로 로고 출력하고 있고, 이건 체크박스 3 컴포넌트고. 뭐, 이 기능이야, 뭐. 컴포넌트로 구현했을 뿐이지. 앞에서 기초에서 이미 막 구현했던 예제죠.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앱에서 컴포넌트를 이게 태그처럼 생겼으니까 태그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사용해도 돼. my checkbox 3를 저렇게 태그를 하나 더 넣으면 컴포넌트가 두번 출력이 되겠지. 이 컴포넌트가 객체고 컴포넌트 객체가 이제 두 개야.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각각 별개의 객체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자바라고 치자면 클래스를 구현한 거야. 컴포넌트가 일종의 클래스이고 이 클래스의 객체는 언제 생성되느냐? 아참 여기 my checkbox 3.
점뷰 이게 클래스 일종의 자바로 치자면 클래스를 구현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객체가 아니고 자바에서 클래스하고 객체하고 어떤 차이인지 알죠? 클래스를 구현하듯이 컴포넌트를 구현했고 이 컴포넌트 객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태그처럼 사용할 때 이때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객체를 하나만 만든 예제고 방금 여기서 객체를 하나 더 만들었지. 객체를 my 체크박스 3 컴포넌트 객체를 두개 만들어라.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컴포넌트의 인스턴스가 지금은 두 개죠.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 당연히 따로따로 비저블이 일종의 멤버 변수니까 멤버 변수 다 각자 따로 가지고 있지. 자, my button one 컴포넌트를 만듭시다. 이 예제도 앞에서 봤던 예제인데 컴포넌트로 구현했을 뿐이에요. 보이기 버튼을 누르면 쇼우 메소드가 호출되고 감추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이드 메소드가 호출되고 각각 이 컴포넌트의 비저블 속성의 값이 각각 true, false로 바뀌고 그러면 이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겠죠. 그리고 앱에서 이렇게 my checkbox 3 컴포넌트도 출력을 하고 my button 1 컴포넌트도 import해서 출력하고 My select 3 component. 자, select 3, my select 3 컴포넌트의 소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화면의 구성 요소를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화면을 전체
자, 연습 문제. 앞에서 그 HTML 파일의 그 기초 뷰 프로젝트에서 구현했던 그런 컴포넌트들 한두 개 정도 이 컴포넌트 문법으로 이제 변환해서 여기 app.view에서 import 해가지고 출력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자면, clock, 시계 컴포넌트, clock 컴포넌트도 클락 컴포넌트 할지 아무튼 자 연습 문제 구현 실습을 합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컴포넌트 한번 앞에 예제에서 소스 가져다가 컴포넌트 문법에 맞게 수정해서 구현해 보기 바래요. 그러면 클락 컴포넌트를 해봐야겠다. 참, 클락 컴포넌트는 이 수업에서 안 했구나. 그치? 프레임워크 수업에서 했지? 클락이 아니고, 뭘 해볼까? 해보죠. 지금 이제 강의 예제야 긁어다 붙이니까 타이핑 안 하지만 이제 구현할 때는 타이핑을 해야죠. 타이핑할 때 흔히 반복적으로 타이핑해야 되는 내용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게 이 스니펫이에요. 뷰3 스니펫 이걸 우리가 앞에서 설치를 했는데 스니펫. 그다음에 이 스니펫 여기 익스텐션 눌러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글자만 쳐도 쭉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뷰3 스니펫 목록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치면 오른쪽 같은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삽입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네. 왜 이래? 별거 없네.
자, 태블릿 부분에다가 이 태그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이제 이건 앱은 아니니까 아이디 부분은 있으면 안 되지. 아이디 앱은 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우리 소스 코드랑 보이는 코드가 좀 다른데, 예를 들자면 my select 3에서 여기 그냥 바로 export default 하고 중괄호 열고 name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현했었죠. 그런데 my select 3를 열어보면 export default 하고 바로 중괄호가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회색으로 칠한 코드가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색으로 된 코드를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 아, 지워지는구나. 아무튼 회색으로 된 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This is virtual code. 이 virtual code가 automatically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죠. It does not affect your runtime behavior. 실행 도중에 기능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저뭐 view compiler options dot option wrapper 요이 옵션을 바꿔가지고 저게 뭐이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코드 관련 기능을 뭐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다라고 나오고, 보기 싫어서 감추려면은 요것을 false로 하면 된다. 일단 놔둡시다. 커스터마이즈 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이게 회색으로 칠한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뭔가 필요하니까 자동으로 줬겠지. 나도 작년까지 나온 거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거 같네. 이게 뭔지 좀더 찾아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너 처음 봤어, 올해. 자, 아무튼 기존에 그 기초 프로젝트 예제에서 HTML 파일에 구현했던 코드 크게 수정하지 않고 뭐 서식은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태그 부분도 그대로 가져오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약간 이 선두 부분만 약간 바뀌지. 그리고 나머지 메소드나 앱의 속성 그것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메소드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이 속성을 리턴하는 이 리턴 이것도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이 부분만 약간 수정했죠. 크게 바뀌지 않고 아 그다음에 또 기존에는 여기가 아이디가 앱이었는데 이제는 컴포넌트이지 앱이 아닌데 여기를 아이디를 앱이라고 나누는 건좀 이상하지. 그래서 아이디를 앱 대신 다른 걸로 컴포넌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초에서 만들었던 컴포넌트를 그리 어렵지 않, 아니, 기초 예제에서 만들었던 앱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컴포넌트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프랍스와 이벤트. 싱글 페이지 앱. 그뷰앱 프로젝트는 앞에서도 이거 설명했는데, 뷰앱 프로젝트는 index.html 페이지 하나를, 프로젝트당 웹페이지가 하나야. 그리고 그 웹페이지가 index.html이에요. 요 파일의 웹페이지.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앱은 웹페이지 하나로 구현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로 구현된 코드는, 구현된 기능은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A페이지에서 실행 중이던 자바스크립트가 모두 종료되고 B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가 새로 시작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건그 앱이 종료되고 다른 앱이 실행된다는 얘기죠. 프론트엔드 앱은 한 페이지에서만 실행되어야 돼. 마찬가지로 세로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세로 고침도 그 페이지에 실행 중이던 자바스크립트가 다 종료된 후 재시작, 즉 리셋돼요. 그래서 이게 웹브라우저가 원래 이래. 웹브라우저가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프론트엔드 앱은 불가피하게 웹페이지 하나로 다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앱이라고 불러요. 뷰21 프로젝트를 새로 또 만듭시다. 프로젝트를 만들 적당한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뷰 크리에이트 21.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으면 일단 그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야 되고, 포트 번호 변경. 이건 안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8080, 디폴트 포트가 8080인데 충돌 안 나고 잘 실행되면 굳이 변경할 필요 없어요. 8080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라 충돌나는 학생만 저렇게 변경해 주면 돼요.
컴포넌트 my count 1.뷰 코드를 봅시다. props 프로퍼티의 약자예요. 프로퍼티 s는 복수형 s고 프로퍼티. 그래서 props가 뭐냐면 이런 거. my count 1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title props 값을 카운터라고 전달하고 description은 뭐 이거다 이렇게 값을 전달해 줄수 있는데 이런 걸이 title prop, description prop, prop이라고 불러요. property의 약자 prop. 그 다음에 복수형 s 여러 개의 props. 그래서 my count 1에는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프롭이 있고 디스크립션 이름의 프롭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또 전달받은 타이틀 값을 여기에 출력하고 디스크립션 값은 여기에 출력하고 타이틀 프롭과 디스크립션 프롭 선언. 그다음에 카운트 속성은 뭐이 부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카운트 속성이 여기 인풋 태그에 채워져 있고 플러스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운터 속성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값을 props라고 불러요. 버추얼돔 템플릿 부분은 표준 HTML 태그가 아니고 버추얼돔 객체예요. 버추얼돔 개념이 좀꽤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건좀 뒤로 미루고 일단 템플릿 부분이 이 부분이 표준 HTML 태그는 아니라는 거야. 표준 HTML 태그가 아니라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어떤 거라서 좀 문법이라기보다는 기능이 표준 HTML 태그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은 버추얼 돔 태그 사이 여백이 좀 다른데 표준 HTML 태그에서는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공백이나 줄바꿈 문자가 전부 다 공백 하나로 줄어들어서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지죠. 공백 여러 개가 있고 줄바꿈 문자 여러 개 있어도 무시되죠. 무시되고 공백 하나로 줄어들어서 공백 하나로 보여져요. 이게 표준 HTML 태그는 이래. 그런데 템플릿 이 부분은 이게 표준 HTML 태그가 아니고 버추얼 돔 태그라서 여기는 표준 HTML 태그랑 약간 다른데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공백이나 줄바꿈 문자는 전부 다 제거돼요. 공백 하나가 남는 게 아니고 싹 제거가 돼요. 그래서 표준 HTML 태그와 달리 버추얼 돔 태그는 태그들 사이에 작은 여백이 전혀 없이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져요. 이게 기본이야. 공백이 다 제거되니까. 태그와 태그 사이의 공백이 전부 제거된다. 그래서 할수 없이 태그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지 않게 하려면은 margin 값을 줘서 그 여백을 좀 줘야 돼요. 이 여백이 없으면 그냥 딱 달라붙어요. 엔코더도 되지. NBSP, n% NBSP 넣어도 돼. 근데 그게 보기가 좀 이상해. 여백을 주기 위해서 n% NBSP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백이니까 마진 값을 주는 게 바람직해요. n% NBSP는 여백을 넣으라고 있는 태그가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내용이야. 내용. 돔이 뭐의 약자냐면 Document Object Model의 약자고 쉽게 말해 태그 객체야. 또 웹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태그 객체는 웹브라우저가 십뿔뿔로 구현됐기 때문에 십뿔뿔로 구현된 태그 객체고 버추얼 돔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태그 객체예요. 저걸 피지컬 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버추얼 돔이 아니라 실제 돔, 피지컬 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를.
웹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시프 블로그 연된 태그 객체, 이게 DOM 객체고, 이게 웹브라우저 창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우리 눈에 웹브라우저 창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그는 피지컬 DOM, 시프 블로그 연된 태그 객체인 거야. 그런데 여기 템플릿 태그 사이에 있는 얘네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잖아, 저게.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뭔가 구현하고 있잖아. 저 태그들도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태그 객체예요. 그게 버추얼 돔이야. 버추얼 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태그 객체. 그다음에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태그 객체가 웹브라우저 창에 보이려면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저 태그 객체에 맞춰서 웹브라우저에 보여지는 그 피지컬 DOM을 그렇게 수정을 해야 돼. 그걸 렌더링이라고 부르는데, 렌더링 과정. 버추얼 DOM을 이용하여 화면을 그리는데, 지난번에 화면을 그린 후 앱에 뭔가 데이터, 상태 데이터가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화면을 다시 그려야 되죠? 그러면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해서 버추얼 DOM 웹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요. 자바스크립트 태그 객체로 전체 웹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이건 자바스크립트 태그 객체라서 자바스크립트 태그 객체는 화면에 안 보여. 그냥 메모리에만 있는 거야. 그다음에 직전에 화면을 그릴 때 만들었던 버추얼 DOM 웹페이지 자바스크립트 태그 객체들과 방금 새로 만든 자바스크립트 DOM 태그 객체들을 비교를 해요. 뭐가 상승됐고, 뭐가 없어졌고, 뭐가 수정됐는지 비교를 해. 이전에 그렸던 화면과 지금 그려야 될 화면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지. 이두 비교를 통해 발견한 그 차이를 웹브라우저에 있는 DOM 객체에 반영을 해요. 이게 뭔가 자바스크립트 DOM 객체에서 뭔가 없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에 있는 피지컬 DOM 객체의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자바스크립트 DOM 객체에 뭔가 추가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DOM 객체에다도 그 부분을 추가하는 거. 똑같이 맞춰요. 그러면 웹브라우저에 있는 DOM 객체가 그렇게 변경이 되어야 우리 사람 눈에 그 변경된 게 보이는 거지. 자바스크립트 DOM 객체는, 버추얼 DOM 객체는 사람 눈에 안 보여. 그냥 자바스크립트 메모리에만 존재해요. 왜 이렇게 업데이트 하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버추얼 DOM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자바스크립트 태그 객체를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고 비교하고 하는 건 빨라.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웹브라우저에 있는 DOM 객체를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고 하는 건 느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DOM 객체로 뭘 그려야 되고 뭘 삭제해야 되고 이걸 다 파악한 후에 그 파악된 부분만 가서 웹브라우저의 DOM 객체를 수정하면 딱 필요한 부분만 바로 수정할 수 있겠지. 이것저것 안 건드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빠르게 화면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프론트엔드 앱의 렌더링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뭐이 정도만 지금 알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피지컬 DOM, 웹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피지컬 DOM 객체를 직접 건드리고 비교하고 이런 건꽤 느리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웹브라우저 DOM 객체 건드리는 걸 최소화하려고 버추얼 DOM 객체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서 어떤 부분을 새로 추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삭제해야 되고 이걸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만 웹브라우저 DOM 객체에 반영한다.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나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냈어요. 근데 탐사 로봇이 구덩이에 빠졌어. 뭔가 이렇게 약간 깊은 곳에. 그러면 빠져나올 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걸 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화성에 가 있는 탐사 로봇은 뭐, 자빠진다거나 뭔가 고장난다거나 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나잖아. 가서 고칠 수도 없고. 나사는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낼 때 완전히 똑같은 탐사 로봇을 적어도 두개 만들어요. 하나 더. 적어도 두 개. 그래서
화성에 간 탐사 로봇이 뭔가 뭐 바퀴 하나가 어디에 구멍에 빠졌다거나 뭔가 문제가 처했어. 그러면 일단 모든 걸 중단시키고 화성에 가 있는 탐사 로봇과 똑같은 상황을 지구에서 재현해서 그 똑같은 그 하나 더 만든 탐사 로봇을 그 구멍에다 똑같이 그렇게 넣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빠져나오는 것 이것저것 해봐요. 왜냐면 여기서는 고칠 수가 있잖아. 잘못했어도.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했더니 빠져나와지는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화성에 있는 탐사 로봇한테 시키는 거야. 이해되지? 바로 화성에 있는 탐사 로봇 갖고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이건 너무 비싸잖아. 그런 식이에요. 버추얼 돔은 싼 태그 객체야.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 근데 웹 브라우저에 있는 피지컬 돔 객체는 비싸. 그래서 버추얼 돔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비교도 해보고 이게 수정됐구나, 이거 추가됐구나. 그걸 다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결론만 웹 브라우저에 있는 돔 객체에 반영을 하는 이런 복잡한 렌더링 과정을 거쳐요. 이게 결과적으로 빨라. 자, 그래서 my counter one. 자, 이 컴포넌트 my counter one 컴포넌트 얘는 일종의 클래스고 props는 일종의 생성자 파라메터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생성자 파라메터. 생성될 때 전달받는. 아무튼 전달받는 거야, 이게. 메소드로 치자면 파라메터 변수 같은 거야. 뭔가 전달받는 타이틀 값을 전달받아야 되고 디스크립션 값을 전달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my counter one 컴포넌트 객체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두개 만들면서 디스크립션을 좀 서로 다르게. 그러면 당연히 화면에 그려질 때 얘는 첫째 컴포넌트, 둘째 컴포넌트 서로 디스크립션이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카운트 밸류 값도 서로 따로 놀겠죠. 왜냐면 객체가 두 개고, 그럼 멤버 변수나 props도 따로 갖고 있고, 멤버 변수에 해당하는 속성 값도 따로 갖고 있고, 속성도 따로 갖고 있고. 이 개념 이해되죠? 인스턴스가 여러 개다라는 개념. 아,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 임포트 할때 반드시 점, 요 노란색으로 칠한 점 슬래시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이름으로 나오면 안 돼. 점 슬래시로 임포트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왜 저런 규칙이 있냐면 내가 구현한 소스 코드는 점 슬래시로 시작해야 되고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는 그냥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게 관례야. 점 슬래시 없이 이름으로 시작하면 라이브러리 다운로드한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요. 라이브러리에서 찾지 말고 소스 코드 폴더에서 찾아라. 이게 점 슬래시야. 프랍스 쓰는 방법. 지금 우리 예전에 이렇게 구현했죠? 간단하게 이렇게 배열에 프랍스 이름을 문자열 배열로 이렇게 프랍스 이름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럼 저건 프랍스의 이름만 선언되고 있고 뭐 다른 선언은 없죠. 어떤 타입인지 뭐 그런 내용은 없죠. 자, 전달할 땐 이렇게 자, my component1 하면서 타이틀 프랍스 값뭐 디스크립션 프랍스 값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 props 생략해도 돼요. 생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틀 이 부분을 생략했다, 없애버렸다, 지워버렸다. 그럼 타이틀 props 값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타이틀 이 props 값은 뭐 undefined예요. 이해가 되지? 자바스크립트는 메소드 파라메타 함수 호출할 때 함수 파라메타도 전달 안 해도 되잖아. undefined가 돼. 그 다음에 이름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아참 props를 이렇게 문자열 배열로 이렇게 선언해도 되지만 객체 형태로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객체 형태로 선언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 타입까지 적어주려고 타이틀이라는 props가 있고 그거의 값은 string 이렇게 타입까지 선언해 주려면 이런 형태로 객체 형태로 선언해 주면 되고 타입은 string, number, boolean, array, object, function 뭐 이런
타입을 선언해 줄수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달하면 이 값은 이렇게 전달하는 건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건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문자열이 아닌 뭐 true, false 아니면 숫자 이런 걸 전달하려면 이렇게 전달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전달하면 무조건 문자열이야. 기억나요? V-bind. true, false, boolean true, false로 전달할 때는 이렇게 V-bind로 이렇게 묶어야 됐었잖아. V-bind. V-bind 콜론을 해줘야 얘가 불린 추루야. V-bind 콜론을 빼면 얘는 문자열 추루야. 기억나죠? 앞에서 이거 나왔었지? 프랍스 값이 문자열이 아니라면,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랄지, 추루 폴스랄지, 그렇다면 꼭 V-bind 콜론을 붙여주어야 한다라는 거. 브이바인드 콜론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줄일 수도 있죠. 줄이면 어떻게 입력하면 되지? 콜론만. 콜론만 입력해도 돼요. 또는 타입이 아니라 디폴트 값이나 아니면 이게 필수다, 생략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적어주려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타이틀 프롭스의 타입은 스윙이고, required true. 생략하면 에러가 나요, 이제. 필수 항목이다. 생략 못 한다. 또는 거꾸로 생략할 경우에 디폴트 값을 정해주려면은 이렇게 디폴트는 뭐뭐뭐. 자,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건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타이틀 전달 안 했는데 타이틀에 required true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에러가 나요. 근데 그 에러가 실행 에러가 아니라 이렇게 콘솔창에 이렇게 warning 정도의 에러예요. 실행에 지장은 없고 콘솔창에 warning 메시지가 저렇게 떠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실행 오류 메시지는 개발자 창에 콘솔 탭에 출력되니까 뭐 구현 도중 혹시 에러가 있는지 종종 콘솔 탭에서 에러가 출력된 건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지금 여기 프랍스 선언 방법 이것저것 설명한 거, 이 설명한 선언 방법대로 구현한 예제는 없죠. 그래서 my count 앞에서 구현했던 이 my count one 예제에 프랍스 선언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바꿔서 실행해 보고 또 이렇게도 바꿔서 실행해 보고 확인해 보세요.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갑니다. 자, 프랍스 값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실행해 보세요. 나머지 한 10분 정도 실습을 합시다.